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역시나 치킨과 맥주 등 야식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특히 한국팀의 경기가 늦은 밤부터 자정까지 열리고요. 연말 대목까지 겹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수혜주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지금 BTS 멤버 정국이 월드컵의 음악을 또 부르기도 했고요. 네, 멋있더라고요. 아, 그게, 보셨나요? 전 못 봤어요. 개막식을. 월드컵 관련주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제주 맥주가 22% 급등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집중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서 개막 전부터 수혜를 받던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뭐 가장 큰 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현지 시간은 어제부터죠.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새벽부터 시작을 했는데 12월 18일까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대형 이벤트가 이제 있을 때마다 특히 이제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쵸? 뭐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전 관련된 부분이 가장 좀 크게 부각이 되면 됐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스포츠 경기는 큰 화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뭐 그런 거였는데 최근 들어 이제 경기가 조금 둔화된 조짐을 보이면서 일단 가전 제품에 대한 판매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각이 되는 게 치맥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치맥을 하면서 이제 스포츠 경기 보는 걸 이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이 보통 밤 10시 아니면 밤 12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편안하게 집에서 치맥을 하면서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치맥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사가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맥 관련주들은 뭐 특히 이제 이렇게 스포츠 이벤트에 맞춰서 좀 크게 움직였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베이징 이제 동계 올림픽 때도 개막식 때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9%, 그다음에 교천 F&B 같은 경우는 한 5.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교촌 F&B나 이제 마니커, 그다음에 제주 맥주 같은 경우도 뭐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선취매적으로 분명히 더 들어왔던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취매가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과연 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도 같이 가만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한국 경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출이 충분히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한국 대표팀이 만약 16강에 진출할 그런지 기미가 보인다든가 하게 되면 아마 치맥 관련된 시청률이 높아지면서 치맥 관련된 매출도 같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월드컵 일정표가 나온 짤을 봤는데 제목이 치킨들아 미안해였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치맥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뭐 먹을 것이다 라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16강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16강 가게 돼요. 그러면은 수혜주 더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좀 더 뭐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맥 관련주는 이제 월드컵 관련으로도 뭐 보실 수가 있는데 연말 회식 관련주로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그 이제 회식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난주서부터 이제 회식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2월 달 되면 이제 회식이 좀 더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류 판매가 관련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개별 기업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뭐 수제 맥주를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오늘 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제주 맥주의 일부 수량도 같이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신제품으로 나온 새로에 대한 출시가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뭐 진로나 테라와 같은 이런 주류의 매출이 뭐 연말로 갈수록 이제 확대가 되는 것도 매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촌 F&B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뭐 교촌 치킨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월드컵 기간 중에 치킨 판매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다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월드컵을 시작으로 해서 연말 회식까지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투자 포인트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맥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너무나도 급등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함께 나눠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